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 사저에 몰래 카메라를 들고 왔어. 이 파우치 이 가방을 주고 이걸 찍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이 최재형. 이 최재형이란 자가 목사인지는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대외적으로 자신이 목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자가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이렇게 공작에 쓰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도 하지 않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데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이 최재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추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몰카 공작한 최재형에 대한 교단에서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공산주의자 이 체제는 김일성 체제,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체제를 찬양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계에서는 공산주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기독교에서 이 목사라는 자가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걸 그 신분을 교묘히 이용해서 지금 국내에서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교계 단체가 나서서 최재형에 대한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공산주의들을 지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공산주의의 주적은 자유민주주의보다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거짓말이 퍼져나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기독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뿌리 뽑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그런데 목사라는 자가 어떻게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가라고 하면서 최재형의 주장과 행보가 기독교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서는 최재형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한 사람이 목사를 했다는 사람이 이 사생활을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춰내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목사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그것도 남의 사주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올부위에 놓거나 일반 평신도도 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재형의 행태가 기독교 정신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윤리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재형이 몰래 카메라를 장착한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접촉 현장을 촬영하고 또 공개한 전 과정은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불법 취재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재형을 대한민국에서 추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재형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임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재형에 대한 종교적 조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제재도 필요하다 이렇게 교계의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수기총회라고 불립니다. 여기서도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재형 목사의 불법적 행태와 기독교 사상에 대한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교계에 씻을 수 없는 이 교계에 큰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측은 성직자는 이름이나 명칭이 아닌 직분이고 그 사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 선포해야 될 목사가 직분에서 이탈,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죄송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새 에덴 동산의 소강승 목사, 그리고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 이런 분들도 설교 시간 등을 통해서 최재형의 행태에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교계에서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최재형이 목회 활동을 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 토크 콘서트 또는 이 초대 무슨 토론회 또는 설명회 이런 장소를 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북파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최재형은 북한을 방문해서 이솔주와 사진도 찍고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북한 측 인사들과 교류를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최재형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면제를 줬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어렵히고, 그리고 고도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저를 방문한 뒤에, 그것도 1년 2개월을 딱 지나고 난 뒤에 특검법이 발효되는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터뜨렸다는 점에서 고도로 계획된 기획 도발로 보이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최재영과 함께 작업을 했던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여기에 허가를 취소해달라, 등록을 취소해달라, 등록을 취소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자유통일당을 비롯해서 정치단체와 시민 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최재영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무고죄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하더라도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은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느리게, 덜리게 수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이 자가 지금 계속해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시구 강연회란 명목으로 또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해달라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최재형은 미국 시민권자임을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처방 등에서 이 교묘히 피해 나가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그래서 대처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의 나라 사람, 미국 시민권자를 이용하고 대한민국 국정과 대통령의 가정사를 파괴하려고 했다 하는 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국정을 흔들고 이 성도들 또 기독교 종교계를 유린하고 있는 이 최재형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 최재형의 미국 추방, 그리고 이 목사직 박탈, 다른 다방면에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계가 또한 여러 가지로 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목소리인데, 그런데 조광석 목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좁쪽 진영을 많이 두둔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아니라 최재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기독교계가 나서서 우선 이 최재형이 돼서 목사 인지 여부부터 파괴된다. 지난번에 이 최재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태영호 목사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재형이 신고했다는 교회는 이미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니까 주소가 폐쇄되어 있더라.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라는 자가 몰래 들어가서 남의 사생활을 파헤친다는 거. 자, 이건 기본적으로 성경 어디에 봐도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 매체에 나와가지고 사역이 뭐냐 물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 행위가 사역이다. 성경 그 어디에도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역이 없습니다. 자, 이걸 보면 최재형이라는 자는 기독교, 목사, 또 종교, 성직 이걸 이용해가지고 대한민국 파괴하고 있는 공작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계가 나서서 최재형에 대한 추방, 그리고 목사직 관련해서도 이게 목사직을 박탈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각 교회 단체와 지도자들도 최재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당국도 최재형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